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중국 입장에서는 도장만 안 찍었지 한국은 이제 미국, 일본과 함께 우리하고 한번 붙겠다는 거구나. 중국 정부 시각에서의 현 한국 정부는 그냥 미국과 일본의 지휘봉에 따라서 춤추는구나. 이제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중국이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 현재 대한민국의 이 정부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평가를 하나요? 처음에는 그 갈피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약간 헷갈려 하다가. 예, 예. 이게 도대체 뭐지? 처음에는 완전히 친미로 돌아서는 건가? 예.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시에 이제 왕치산도 오고 그다음에 그 리잔수 당시 전인대 네. 그 주석도 오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국 정부로부터는 굉장히 그 찬바람 쌩쌩 부는 그런 대답만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니까 각을 세우나 보다. 네네네. 이랬는데 낸시 펠로시 의장을 홀대를 막 어떻게 저런 식으로 홀대를 할 수가 있지 싶게. 맞아요. 그때 되게 논란이었죠. 그래서 뭐 대통령이 안 만났어요. 예, 전 세계도 놀랐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설령 적군이 온다 해도 저렇게는 안 할 텐데. 그래서 그러면 다시 뭔가 얘기가 될 수 있는 건가? 네. 뭐 이랬다가 그래서 갈팡질팡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좀 맥락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보고 있는 중국 정부 시각에서의 현 한국 정부는 자기 판단이나 이런 거가 없고 그냥 미국과 일본의 지휘봉에 따라서 춤추는구나.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판단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스탠스에 따라서 그냥 비슷하게 가려는 한국의 모습 예. 정도로. 예. 오호. 이제는 근데 그 인식이 확실히 된 거네요. 뭔가 헷갈리고 지금 한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려는 거지라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 헷갈려하기보다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우리 정부에서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린 중국을 적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잘 평화롭게 뭐 서로 예. 경제 발전 동무하면서. 그러자는 거다라고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중국 관영 매체에서 네. 너희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냐. 어차피 미국 입장 바뀌면 또 너희는 입장을 바꿀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그 논설이 나오고 그랬죠. 약간 그게 그럼 그 남녀 간의 관계에서 밀당이라는 거 아시나요? 밀고 당기기. 아니요. 약간 그런 거는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드느냐면요. 네. 왜 저 한국의 그 히트친 영화 중에 네. 범죄 도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마동석. 예, 거기에 넌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더라? 전 까불인데요. 아, 네네. 그래서 한 대 탁 맞는 중에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한국 볼 때 그런 느낌인 겁니다. 아, 범죄 도시의 까불이. 예. 그러니까 뭔가 나랑 상대할 만한 덩치 큰 적은 아니고 예.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예. 약간 귀찮은 존재. 아 그러니까 뭐 왜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상대방 두목은 네. 아 뭔가 캥기는 것도 많고 좀 좋게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부하가 야 우리 형님이 어떤 형님인지 알아 뭐 이제 이래가면서 그 나서는 증거 있죠. 딱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자체는 중국을 어쩔 능력이 없지만. 우리 미국 형님이 말이야 뭐 이래가면서 약간 그런 이미지죠. 그렇죠. 뭐 예부터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뭐 한국을 약간 좀 이렇게 작게 예. 봐왔었고. 아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예, 예.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면 밑에 댓글들이 어떻게 달리냐면 예. 이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저놈은 뭐 친공이야 뭐 저놈은 좌빨이야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네네네. 제가 중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네. 제가 중국에 대해서 막 그 찬양 고무 활동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부터
뭐 자꾸 이제 앞잡이를 가려서 보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몸속에. 하도 그런 거 옛날에 많이 당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 이철 박사님은 앞잡이는 아니고 본진입니다. 본진. 본진. 예. 예. 본인 잡이. 예. 그래서 저는 현지에 또 지금 중국에 예. 살고 계시니까 베이징에 살고 네. 계시니까 현지인들의 생각 예. 또 우리 입장에서 아까 그 통제 한한령에 예. 대해서도 생각지 못했던 예.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중국의 방식대로의 인식을 또 우리는 듣고 싶은 거여서 네. 더더욱 이철 박사님을 모신 거죠. 또 하나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네.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예. 사실 우리가 나토 일원은 당연히 아니죠. 예. 중국은 혹시 예. 우리나라가 나토에 참석한 걸 보고 그 네. 회의만 참석한 건데 예. 어떻게 인식을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회의만 왜 참석하는데가 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여자친구가 네. 다른 남자 생일 파티에 혼자 갔는데 네. 예, 와서 하는 말이 파티만 간 거야. 네. 난 그 남자의 여자친구하고 그 남자애하고 사귀는 건 아니야. 네, 네, 네. 그러면 남자친구가 그렇게 묻는 거죠. 또 여자친구도 아닌데 거기 왜 갔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네, 예, 이제 그런 거죠. 물론 뭐 우리가 뭐 중국하고 뭐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만 남녀 관계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죠. 아니 그 이전에 네네네. 예, 제가 한 가지 단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그 대상만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상만보요. 예, 대상 큰 코끼리는 예. 만보 천천히 걷는다. 아하.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 같은 국가는 네. 그렇게 철삭거리지 않죠. 그래서 어떤 그 국가 전략과 외교 이런 것들을 펼칠 때 큰 전략, 큰 국가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듬어 가면서 한 발 한 발 이제 그 추진을 합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은 인도 퍼시픽 전략이라는 걸 세우면서 거기에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중국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네. 미국은 일본, 한국, 3국이 연합해서 대응하겠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랬더니 일본은 형님 저를 믿으십시오. 뭐 우리는 뭐 먼저 공격도 하고요. 이번에 아주 뭐 형님 나서시면은 뭐 우리 전군 동원해서 뭐 예. 같이 한판 뜨겠습니다. 라는 스탠스를 취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너희는 그러지 마. 예. 최소한 중립을 지켜다오. 네. 이랬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한미일 군사 동맹 내지는 어떤 조약까지는 안 갔지만 네. 중국은 그걸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태평양에 끌어오고 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또 보내고 네. 이번엔 또 간다네. 예. 그리고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을 상해 앞바다에 와서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도장만 안 찍었지 한국은 이제 미국, 일본과 함께 우리하고 한번 붙겠다는 거구나. 네네네. 도장만 안 찍었구나. 네.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니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좋은 눈으로 보기가 어렵죠. 근데 사실 그거는 뭐 군사적으로도 우리나라 미국의 이제 동맹 국가고 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그래도 혹자들은 경제와 뭐 군사 외교는 좀 나눠서 봐야 하지 않느냐, 나눠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라고도 조언을 하는데 사실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아니요, 그 말은 어폐가 있어요. 어폐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네. 북한하고 중국이 인천 앞바다에 와서 합동 군사 훈련하고 동해 쪽에는 러시아 함대가 와서 같이 군사 훈련하면 우리는 아 그건 뭐 저 두 나라가 원래 그 군사 협정이 맺어져 있잖아. 그게 할 일 아니야? 그럴까요? 입장 바꿔서 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좀 견강부회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미국의 압박 속에 네네네. 지금 촉각이 이렇게 곤두서 있는 중국한테 우리는 옛날부터 군사 협력을 하고 있었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느껴질 리가 없죠. 이제 8월이 되면은 미국에서 바이든, 네. 기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텐데, 네. 저는 거기서 아마 그 3국 군사협력 관계된 어떤 진전이 발표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된다면 한중 관계는 또다시 굴곡을 겪겠구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로 더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가 예. 계속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미국하고 일본의 협조를 계속 받아야만 하는 거고 때때로는 그렇죠. 그 지원 없이는 또 우리가 안보상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같은 편을 삼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리는 그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1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한국하고 싸워서 싸움이 일어난다. 예.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이나 한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봤을 때, 예. 아 중국에서 봤을 때는 예. 북한이 절대로 대한민국을 침략할 리가 없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아 북한은 예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애들은 비실비실하고 뭐 기름이 없어서 훈련도 못하고 그런 처참한 상태에 있는 그런 기아선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 뭐 세계 군사 랭킹으로 따지면 10위 안에 들어있는 예. 대한민국을 공격을 한다고 그럼 만일에 전쟁을 일으키면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나 되겠냐 걔네들이 예. 하루 싸우면 총탄 다 떨어지겠네 기름하고 뭐 이제 이런 눈으로 보는 거죠. 아, 핵은 있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핵도 한국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죠. 한국을 대상으로 한 거면 뭐하러 ICBM 만들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런 중국 앞에 와가지고 아 우리는 북한의 위협 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아주 누구를 바지 저고리로 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누굴 바보로 하나. 네, 그렇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확실히 네. 한미일 동맹은 네. 그냥 중국 견제용이라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견제용이 아니라 이제 사실상 이제 예. 적국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죠. 적국으로. 예. 그냥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예.